남자 생겼는데. 아! 남자 생겼는데. 아! 아! 아니, 걔 때문에 공군을 갔는데. 아, 당했어. 육군보다 긴데. 또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 생활할 때 제가 알던 이제 탁과 생이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였어요. 진짜 미치겠다. 그럼 입대한 지 두 달 만에? 그러니까 거의 가자마자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바로. 바로. 전문용어로 오버래. 야, 그 군대 입대할 때 그 남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. 왜 그래? 군 너무 잔인하잖아요. 주세요. 주세요. 아니 왜 세상에 강남 선배가 그럴까요?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. 아, 웃은 게 더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불침번을 쓸 때 네. 공중전화기에 뛰쳐갔어요. 아유.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. 결국에 이제 받더라고요. 어떻게 이거 받았을까?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, 심장이 터질 것 같죠. 조인성 씨 되는 거지. 너무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, 남자 생겼어. 아우, 물어보지도 않았는데. 거짓말이라도 하지. 오빠 미안해. 계속, 근데 저는 이제 끊기 싫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을 계속 이렇게 막 설득하면서 이렇게 했어요. 근데 눈물도 안 나요.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어떻게 좀 무슨 얘기를 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틀게 해볼까. 다시 그러다가 지금 동병상련. 예. 분이 또 옛날 생각 다 지나갔잖아요, 부. 그리고 그거는 무슨 대본인데 계속 그걸 들고 있어. 이동욱 씨가 버린 거야. 자자, 어우 정말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. 그래서 조교님이 2, 3일 있다가 연서가 저 편지 왔다. 편지를 받았어요. 야. 시작은 그래요. 오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?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. 원래부터 학교 생활도 잘하고 원래 그랬으니까. 네가 나라로. 네가 나라로 오라고. 우리 잘 지내. 경험 있어. 남자들은 다 있어.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. 대본 가면 돼. 결국의 내용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. 아, 그렇죠. 얼마 전에 나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결정 냈어 라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막 진짜 의욕이 없었는데 드디어 첫 휴가를 나가게 됐어요. 휴가 때. 야. 휴가 때. 휴가 때 휴가가 있구나. 그동안 일을 간 거야. 그렇죠. 내가 나가면 뭘 하겠다.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. 그렇죠. 그냥 그렇지. 보내야 될까,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재밌다. 학교를 찾아갔어요. 네. 야, 잠깐만, 정준 씨는 저렇게 대놓고. 재밌죠? 재밌어서. 재밌죠? 카메라님이 저쪽으로 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, 남자들이 이거 공감할 거예요. 공감하죠. 아, 너무 빠져서. 팀으로 와야 돼.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어떤 표정일까 궁금해하시니까 살짝 이렇게. 정준 씨는 경험 있으신 거 같아요. 우리 남자분들은 화이팅을 하자. 화이팅! 자, 이제부터가 지금도 휴가 나왔어요. 한 번은 만나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한판을 줘야죠. 정리를 해야죠. 그렇죠?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진심을 표현하고 나서 그 안 되면은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 해서 근데 마침 이제 후배 얘기로 MT를 갔다가 제가 휴가 가는 날이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. 사전조사. 근데 저희 학교에 이제 그 버스가 항상 극장 앞으로 이제 내려요. 남아있는 천들을 뽑아가지고 한 3, 4미터짜리를 뽑아서 페인트를 막 사와가지고 썼어요. 뭐라고요? 누구야?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, 뭐 사랑해 이렇게 적고 마지막에 어디다? 마지막에 이제 그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붙여놨어요. 어머. 미치겠네.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돼요. 그걸 극장 앞에 걸어놨어요. 그러면 이 친구도 MT 갔다 와서 보면은 그래도 이게 누가 있는지 당연히 알 테니까. 알죠.
싫어. 저는 이제